부모를 잘 만난 그 속으로 고생 안 해서 클 때 고생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애놈들을 하는 거는 반대라. 주자수 들어왔어, 발주수. 거기서 와가지고. 근데 저 옷그릇을 안 받치니 이놈 봐라. 날 죽이고 가자. 아니, 누구를 죽였어요. 나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너네는 그걸 다 보내다 여러 수십 줄로 밤에 수십 줄로 파가지고 그 너네다 보다 누가 그것도 미리고 해. 그래갖고 아버지가 제때 간게라. 한번 내가 미래를 갔는데 내가 인형 따라서 갔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막 붙어온 치는 게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는 오지 말 다시는 오지 말더라. 그럼 훔치는 게 이제는 와도 나 보지 않을 끼니까 절대 이거는 오면 안 된다. 며칠 후에 이제 와가지고 아가씨 일본 공장에 일본 가가 샘님 말이 맞는 공장 그 공장 가서 한 2년 내지 2년 반만 고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래 그러면 내가 가는 날 아버지가 풀이 나온다 이게. 그럼 그걸 믿었지. 내가 한번 믿고 고생 좀 하소. 그래갖고 내가 자칭을 해갖고 간 기라. 나는 이제 그 자갈자수 내려가지고 스마라이라는 데가 있느니라. 그 스마라 거기로 이제 13명 그러고 이제 갔다. 그래서 그때서 내 일본땅이 아니고 우리나라다. 장교는 오더라고 술로 잔뜩 쳐먹고 그게 뭐 벌벌 떨릴까 아이가 일단서 그 가는 데서 아무튼 내가 제일 나이 어렸어. 그래갖고 이제 강간을 당한 게지. じっとしてねえと腕へし折るぞ。 이제 자꾸 이제 그 상대 안 하려고 내가 막 바람을 이렇게 앞을 찔러. 그래갖고 이래서 그만 이 중독이 돼버린 거야. 아, 뭐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밤도 못 해. 줄을 서가지고 옷도 안 벗고 그날 여기다 다 그거 거이 이놈 왔다 놓고 아이 정말
この豚野郎がよ、あ、何か言ってみろよ、何かよ。ああ、また言っちまったのか。少しは我慢しろよ。通り状態。洗濯にインドネシア野郎に頼めば薬を持ってくるのか。まあ、けあまり中国も狙う買ったから、ぶどっぷりできくれちゃう。チャンネル資料おじんのか。それで薬飲んで。그 큰 기라, 말라리아 먹는 거. 그 약을 40알로 내가 구했는 게. 두 개씩, 세 개씩, 그렇게. 한국 사람이 군인관이 있었다면. 그래갖고 내가 못 알았고, 그걸 한몫 팔아요. 그랬는데, 그것도 죽는 것도 막내로 문제 없더라. 3일 만에 깨어났어. 아이고, 검사하러 가. 병원이, 야전 병원이 부대 안에 또 있고, 또 이제 따로 또 병원이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. 그 나가면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, 그 사람들을 보면 그리 반갑고 그렇더라고. 그 막 얼굴이 까먹어도 그래도 반갑고, 이 남자들만 보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보면 커지겠어. 어이 어이 서게. 그러고 나서 우리는 손댄 줄 몰랐는데 13명이 가가지고 3명 죽었네. 3명 죽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방공 뭐 그 방공 하나에 다 들어갈 수는 없거든. 이게 며칠 만자 됐고 방문을 난지 알고 본 게 거기다 매장을 시켜드린 게라. 10명 중에서 이렇게 4명이든가 3명이든가 방문호에 논충 들어가는 쪽. 한국 군인이 그 부대에 저 그 장교들 빨래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인도네시아. 그 편에다가 그 한국 군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. 연합군한테다가. 그래, 이걸 빨리 보내주라. 그래갖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.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는 죽었어. 방공을 들어가. 흑성! 내가 고아가 돼버린 기라 아버지도 돌아가셨지, 어머니도 돌아가셨지, 또 하인들도 전부 다 몸뿌리 다 흩어져.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아편을 뗐다 이거. 4-5개월 걸렸다 이 아편 떼는데. 그래갖고 나 혼자서 우리 집. 이제 난지나 오래된 게구나. 목숨만 부지하자. 목숨만 살면 내 몸을 뺏어가도 내 마음만이나 뺏어간다.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았지.